자, 이번 강좌는 제6장에 있는 임목 측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각종 시험 문제 봤을 때 그 측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적 측정하는 게 있겠죠? 자.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은 적이라고 한그 쌓여있는 걸 갖다 이거죠. 자, 제적 측정. 그래서 이제 측정할 때 단위하고 측정할 때 단위 방법 이거 갖다 꼭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우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왜 이걸 갖다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 측정하는 것은요. 각 나라마다 다 상이합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를 쓰고 있어요? 미터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요? 가서 목재장 가면 몇 자짜리 또몇재 이렇게 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척관법을 갖다 많이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수입할 때는 또 미국식과 영국식을 쓰이기 때문에 자 이걸 꼭 환산해야 되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환산된 의미들이 가끔마다 나오니까 그 환산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봅시다. 제가 일단 이제 제적이라고 썼는데 한자로 썼는데 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실적이 있겠고, 층적이 있다. 볼수 있어요, 제적은. 실적이라는 건 순수 목재만의 부피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순수 목재만의 부피를 갖다 실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층적이란 말은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쌓았을 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쌓은 경우에 나타난 것을 층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목재하고 나무를 쌓게 되면 이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목재와 목재 사이에 뭐가 생기는 공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공간을 포함한 그런 부피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재와 공간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이 목재와 공간을 포함하는데 대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땔감용으로 쓰이고 있는 뭐가 있겠어요? 장작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펄프 용재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층적을 쓰는 것은 장작이라든가 펄프 용재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층적을 쓰고 있더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쓰고 있다는데 미터법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무의 높이나 길이 측정단이 아닙니까? 이걸 다 우리나라는 미터법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이제 우리는 되게 1미터를 넘지 않으면 되게 센티미터로다가 측정하지만 대부분 단위 면적을 갖다 기점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면적 단위를 갖다 단위 면적을 하면 제곱미터를 기점하죠. 또 우리가 보면 이제 봅시다. 대개 이제 미터로 쓰지만 미터보다 미만이면 센치로 써야 될거 아닙니까? 센치로.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길이를 나타낼 때 나타난 거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단위를 갖다 뜻할 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을 나타냈다. 면적은 제곱미터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면적 자체는 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다음 이제 제적은 쌓는 거니까 바로 이거는 이와 같은 것을 다 나타난 거니까 바로 이거는 세제곱미터로다 나타나는 걸볼수 있겠죠? 자, 뭐로 나타난다? 세제곱미터로다 쓰고 있더라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림 측정 단위는 뭐로다 쓰고 있냐면 헥타르, 그렇죠? 우리가 아르라든가 또는 헥타르 또는 아르 이런 형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1헥타르는 얼마냐? 면적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헥타르는 단위 면적을 기점으로 할때 1헥타르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를 기점으로 하냐? 바로 만 제곱미터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 제곱미터를 우리가 쓸때 뭐라고 쓰느냐? 바로 1헥타르. 그러면 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1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따지면 이쪽으로 100, 이쪽으로 100. 그러면 만 제곱미터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m, 100m. 그렇게 되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00m, 또 이쪽에 100m. 그러면 만 제곱미터 되겠고, 그걸 헥타르 할때 1헥타르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첩관법으로면 뭐라 볼수 있어요? 첩관법으로면 이 300평 정도 된다 볼수 있겠죠. 300평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1세제곱미터를 첩관법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냐? 그걸 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1세제곱미터 부피지 않습니까? 그럼 1세제곱미터라는 것은 뭘 갖다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가로도 세로도 똑같이 우리가 보면 이것도 1m, 또 이것도 세로도 1m, 이것도 1m. 그렇죠? 이걸 기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가 다 1m. 자, 가로가 됐던 여기도 이렇게 또 이렇게 치면 되겠죠? 뭐 1m. 그다음에 높이까지도. 그럼 이것 자체가 1세제곱미터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이것도 1m. 가로도 1m, 세로도 1m,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1세제곱미터라고. 그럼 1세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아닙니까? 그죠?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첩관법으로다가 환산해 보면 1m를 갖다 33, 그러니까 33치라고 합니다. 33치 곱하기 33치. 곱하기 33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것은 우리가 35,000, 자, 얘를 다 곱해보면 36,937. 35,000, 5,000이죠. 나누면 35,937. 37. 세제곱치라고 그러죠. 치가 있기 때문에 환산.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그래서, 되게, 우리가 요걸 갖다가, 한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봅시다. 한제, 일제, 그러니까, 일제라고 그러는데, 제. 제. 이 일제는 얼마를 갖다 얘기하느냐? 일제는 120 세제곱 7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120 세제곱치. 120세제곱치. 1제가 120세제곱치.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얼마냐? 1세제곱미터는 결국 여기 봐요. 지금 있는 요걸 갖다가 여기 있는 120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35,937, 나누기. 120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나눠버리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약 우리가 쓸때 얼마를 기점하면 300제가 된다고 그러는 거죠. 약 300제. 300제가 된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계산적 용어의 기초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위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세제곱은 뭐라고 볼수 있어요? 1세제곱은 가서 1000분의 1 입방 세제곱미터 이걸 사용하는 것이 볼수 있겠죠. 그래서 1세제곱의 1000분의 1 입방 세제곱미터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내게 우리나라가 봐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를 쓰고 있다 그랬어요? 미터법을 쓰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많이 썼던 것은 소위 척관법이라고 그러죠. 척관법. 자. 척관법.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앞서 했던 건 재란 말이 있다 그랬죠. 재. 자, 재. 재. 그래서 일재는 얼마를 갖다 나타나냐? 일재. 일재는 일치 곱하기 일치 곱하기 일치다. 이렇게 되겠죠. 앞서 일재는 얼마를 갖다 기점을 했냐면 120 세제곱치라 했죠. 원래 일제가 요 일제가 120 세제곱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일지는 봤을 때 일제에 대해서 가져간다면 여기 보면 곱하기 120 120자 120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치 일치 곱하기 12자. 그러니까 한치 한치 곱하기 12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120 세제곱치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이라고 하는데 평이라고 쓰는 것은 평이라고 쓰는 것은 그 판자의 표면적을 6자 곱하기 6자를 갖다 한 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갔을 때 6자 곱하기 6자를 갖다가 한 평으로 본다. 6자 곱하기 6자를 갖다가 한 평으로 본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개 판자 두께를 갖다가 그 붙여 쓰고 있는데 평은 층적에서 부피로 나타나면 알겠죠? 1평은 6자 곱하기 6자 곱하기 장작의 길이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장작의 길이. 그래서 6자 곱하기 6자 곱하기 장작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석. 석. 그건 석이란 말은, 1석은 10세제곱치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세제곱치. 그러면 계략적으로 본다면 뭐로 나타날 수 있냐? 0.278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0.278 세제곱미터가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속이란 말이 있어요. 속. 우리 영어 중에 속. 속이라고 했어요. 속. 그럼 이 속은 묶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묶음. 묶음. 그래서 대개 이제 대나무나 땔감 같은 걸 갖다가 측정할 때 쓰는 거죠. 이건 대나무나 땔감 같은 걸 갖다가 측정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속이라고 해야 하는데 세자 길이. 끈으로써 묶은 다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 길이로다가 길이로 묶은 거. 이걸 갖다 기점으로 합니다. 세자 길이로다 묶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자 길이로다 묶었다 하는 것을 잘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은 한 다발 그걸 갖다 속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자, 대개 이제 거기다 이제 거의 우리 1m 길이다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살짝 보면 자, 그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으로 썼던 그러한 방법이고 아직까지 우리는 제곱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터, 미터법, 또 평방미터와 관련된 것도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영국에 쓰고 있는 미국과 영국식 있죠. 미국과 영국식에서는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큐빅 비트가 있겠죠. 그래서 큐빅 비트
큐빅 비트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실적과 층적 단위로 다 씁니다. 이건 실적, 층적 단위 다 쓰는 거죠. 자, 실적과 층적 단위로 다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큐빅 부트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큐빅 부트. 그래서 대개 이제 그 1 큐빅 부트다 그러면 이건 1피트 곱하기 1피트 곱하기 역시 또 1피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이 큐빅 피트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보드 피트가 있습니다. 보드 피트. 이 보드 피트는 실적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무만 가져가는 때 쓰는 걸 바로 보드 피트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단위에서 1제곱 푸드 판자 1인치 두께를 제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보드 피트다. 그러면 얼마를 갖느냐? 12분의 1 큐빅 피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보드 피트는 12분의 1 큐빅 피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냐, 충적 단위로 쓰는 것이 있어요. 충적 단위로 쓰는 것은 뭐를 쓰느냐, 대개 이제 코드를 쓰겠죠. 코드를 갖다 씁니다. 코드, 이거는 층적 단위로 갖다가 쓸 때 나타나는 게 코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코드 단위 짧은 걸 짧은 원료제라든가 또는 짧게 자른 걸 측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코드다 그러면요, 1 코드다. 그럼 얼마를 기점을 할 거냐? 4피트 곱하기 4피트 곱하기 8피트. 8피트. 그러면 우리가 쓸 때 128 제곱피트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층적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펜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펜 단위는 펄프 제적 특정을 씁니다. 이건요. 펄프 제적 측정을 갖다 펜 단위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펄프 제적은 1펜은 5분지 1, 5분지 1 코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분지 1 코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요거는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제, 평, 요거 구하는 것만 잘 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나무 중에서 이 통나무를 갖다 측정할 때 임목 측정식 중에서 통나무를 갖다 측정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근데 이 통나무란 말을 쓰게 되면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우리가 수종 자체에서 보면, 그렇죠? 한국형 초라면 되게 이제 우리가 원 기둥 형태로 다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건 원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죠? 또 포물선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나무 줄기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일 먼저는요, 단면적을 갖다가 측정해야 되겠죠. 단면적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나무의 단면적을 측정한다. 그래서 단면적을 원으로 보고 그 지름을 측정한 후에 가져가야 되겠죠. 지름을 측정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지름을 구할 때는 평균 지름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이게 통나무가 원이라는 가정하에서, 원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 지름의 특정 위치를 갖다 기준하면, 우리가 길은 쪽하고 짧은 쪽이 만약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 D1, 이걸 D2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평균 지름법을 갖다가
구하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지름법? 평균 지름법. 지름법. 그 여튼 평균 지름법은 자 여기 보면 D1 플러스 D2 갖다가 2로 나누면 평균 지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 지름을 우리끼리 약속할 때 D로다가 표시하자는 말입니다. D. 자, 그럼 이제 제적이 나오겠죠? 이거에 대한 제적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이 제적. 그렇죠? 그럼 평균 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D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제적을 구한다면 자, 이제 제적이 아니라 단면적이죠. 단면적. 죄송합니다. 자, 이 단면적을 구해야 될 거죠. 그 이거에 단면적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런다면 우선 이 단면적이라는 걸 G라고 표현했을 때 G라고 표현했을 때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좌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면 측정은 제일 먼저 평균 지름법에서 지름을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단면적을 측정하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이 평균 지름의 좌승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준다면 이 단면적은 대개 얼마를 갖다 기점할 거냐? 이 파이라고 이걸 요 4분의 파이를 갖다 주어진다면 얼마입니까? 0.785. 그렇죠? 0.785 좌승이다. 평균 지름의 좌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면적 측정이 됐다면 두 번째는 이제 뭐를 측정할 거냐? 제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제적 측정. 제적 측정.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통나무의 길이 이걸 다 측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통나무의 제적을 측정한다. 그랬는데 그 원구 지름 그렇죠? 원구에 지름이 있겠고 말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쪽에 큰놈 여기 원구 지름이 있겠고 그 길이가 있고 여기 말구가 있겠고 그럼 여기를 갖다 이제 원구 여기를 갖다 말구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들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뭐가 있겠어요? 길이가 있겠죠. 우리 길이를 갖다가 L로다 표시해 봅시다. 길이를 L. 그다음 원구의 단면적. 이렇게 원구의 지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구의 지름 이 지름을 갖다가 뭐라고 쓰면 이걸 갖다가 D0 말구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DN 이렇게 봅시다. DN. DN 말고 것을 그러면 뭘 나타낸 거야? D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름을 나타낸 거죠. 지름 자 지름을 나타낸 거예요. 나 L은 길이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교재의 관점으로 보면 원구 단면적 즉 원구 단면적 요걸 갖다 여기 있는 단면적 이 원구 단면적을 갖다가 GO 그 다음에 여기 말구 단면적을 갖다가 GN 이렇게 표시하자는 얘기겠죠. 자, 우리끼리 값을 갖다가 하자. 자,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중간, 소위 우리가 나타났을 때 통나무 길이에 대해서 요거의 중간 2분의 1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R, 소위 요걸 갖다 R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의 지름을 갖다 나타내고 중앙의 지름은 얘와의 여기 있는 중앙의 지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지름을 여기는 D0, 여기는 DN 그런데 여기는 D1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해도 봅시다. 자, 이거 갖다 D의 2분의 1 중앙 지름. 자, 그럼 여기 중앙 지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앙 단면적을 갖다가
이 중앙단면적을 R이라고 해봅시다. 이걸 R. R. 중앙단면적. R이라고 표현하죠. 중앙단면적 R.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계산할 때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돼 있어요. 소수점 넷째 자리 안에서 반올림. 그러면 셋째 자리까지 구하고 그다음에 입방 데시미터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입방 데시미터.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1, 그 입방 데시미터는 얼마였어요? 1000분의 1 세제곱이랬죠. 그럼 1000분의 1 세제곱은 0.001 제곱미터, 그러니까 세제곱미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적이 만약에 0.25, 245 제곱미터면, 그러면, 245, 뭐라고 볼수 있어요? 입방 데시미터라고 하면 될 것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은 첫째,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보면, 후버식이 있습니다. 후버식. 통나무는 보통 그 원구와 말구가 이와 같이 같을 수가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른 경우에 중간의 평균값. 자, 있는 이 중간의 평균값을 가질 것을 보고서 그 단면적을 구한 것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중앙단면적식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 후보식, 중앙단면적식. 이걸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구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적을 구한다면, 제적을 갖다 V라고 한다면, 후보식은 바로 중앙단면적 R. 자, R이 중앙단면적입니다. 곱하기 우리가 통나무의 길이 L. 그렇죠? L. 자,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거는 다른 말을 쓰게 되면,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평균 지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름의 좌승 알겠죠? 좌승 곱하기 길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걸 다른 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앞서 배웠던 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단면적을 갖다 구하는 것은 0.75 아니 0.785 뭐라 했어요? 하나의 지름의 좌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0.785, 그 지름의 좌승 곱하기 길이 하면 될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게 바로 후버식이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한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스말리안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말리안식인데, 자, 스말리안식은 원구의 지름과 말구의 지름을 측정해 가지고 그 원구 단면적과 말구 단면적의 평균을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평균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거와 여걸 측정해 가지고 평균을 갖다 기점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단면적은 자, 우리가 이 단면적을 갖다 구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단면적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4분의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좌승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쪽을 갖다가 뭐라 했어요? 아까 GO. 그다음에 이쪽을 갖다가 단면적을 GN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GO 플러스 GN. 이걸 갖다가 나타난 것이나 마찬가지. 걷다가 길이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이걸 또다시 여기 있는 후버식에 있는 의미랑 똑같이 갖다 집어넣는다면, 자, 요거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겠죠. 자, 2분의 4분의 파이, 자, 4분의 파이, 그다음에 지름의 좌승 플러스, 자, 플러스, 자, 4분의 파이, 그렇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제로가 되는 것이었고, 요거 되는 것이었고. 또 여기는 여기에 n 그렇죠? 여기 거 n 요거에 대한 좌승 곱하기 길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건 마찬가지야. 그러면 결국 이걸 갖다 4파일을 갖다 바깥으로 빼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 거냐? 전 같은 뜻이겠죠. 4분의 파일을 갖다가 공통 그러니까 바깥으로 빼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곱하기 2분의 자 d1 플러스 dn 그렇죠? n n 값이잖아. 그러면 여기면 이건 완이 아니라 제로죠. 좌승 좌승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길이를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 세제곱 부피가 나타난다. 이걸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스말리안식이겠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라이니케식 있죠. 뉴턴이 얘기했던 라이니케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턴의 것을 갖다가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복잡해서 널리 쓰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럼 자 원구의 단면적을 갖다 GO, 그다음에 말구의 단면적을 GN 이렇게 했을 때 중앙 단면적 R, 길이를 L 같은 앞에서 이 기점을 해서 한다면 이 단면적은 6분의 길이 알겠죠? 곱하기 자 우리가 원구의 단면적 플러스 4R이라는 것은 중앙 단면적 중앙 단면적의 4배 플러스 말구의 단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라이니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4분 그 주식이 있습니다. 4분 주식 이거는 영국에서 쓰는 겁니다. 주로 영국에서 쓰는데 자 뭘 갖다 붙이면 중앙둘레를 4 값으로 소위 4로 나눈 값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적은 중앙값이 있다면 이 나눈 것에 대한 좌승 곱하기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냐 브레레이톤식이 있습니다. 브레레톤 레톤 자 브레레톤식은 대개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쓰는 것으로서 월구 말구를 갖다가 센티미터 단위로 길이를 제곱미터 단위로 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나라가 많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가 많이 쓰고 있는 요걸 갖다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것 자 여섯 번째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것은 말급 지름 제곱법을 쓰고 있습니다. 말구 지름 무슨 법? 제곱법. 그래서 말구 지름 제곱법을 쓰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럼 말구 지름을 평균 지름 센치 단위로 길을 미터 단위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왔을 때 말구 지름을 갖다가 dn 말구 지름 이 길을 갖다가 dn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말구 지름의 제곱값 있죠? 그 제곱값 l을 갖다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대면 왜냐하면 통나무 길이가 짧으면 길고 짧으면 딱 값이 나오니까 되게 6m를 기준점으로 해서 나타난 거다. 몇 메다? 6m. 그래서 보면 거기 통나무가 우리 6m 미만이다. 6m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걸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째, 여기에 제적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말구의 지름. 자, 말구의 지름 있죠? dn이라 했죠? 자, 그의 좌승 곱하기 길이 l. 그렇죠? 곱하기 자, 여기 보니까 만분의 1 해주는 거예요. 만분의 1. 왜 만분의 1을 해주느냐? 이걸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 만분의 1을 하는 것은 뭘 갖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세제곱미터를 갖다가
자, 이 세제곱 센티미터를 갖다가 세제곱 미터로 고치려면 얼마? 만분의 1 필요하겠죠. 이걸 갖다가. 그래서 만분의 1을 갖다가 곱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나무 길이가 6m 이상이더라. 6m 이상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L은 미터 단위의 통나무 길이. 그러면 결국 뭐냐? 1 미만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8.5cm다. 8.5m다 하면 8로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제적은 어떻게 보느냐? 제적은 우리가 말구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플러스 2분의 자, 통나무 길이가 있겠죠? 길이 미터 마이너스 4의 좌석 곱하기 통나무 길이 있죠? L 자, 요걸 갖다 볼 수 있겠고 곱하기 역시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세제곱 센티미터를 갖다가 세제곱 미터로 환산해야 되니까 만분의 1 갖다가 곱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게 바로 요것이다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구적법. 뭐 이것은 그 보통 2m 길을 구분해 가지고 그 제적을 구해서 합산한 방법이다. 그럼 우리는 대개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조심할 수 있는 것은 뭐뭐를 갖다 좀 잘 좀 알아둘 것이냐. 이 말구지름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후보식 이런 걸 갖다 좀 기초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이것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강좌에 이어서 나갈 것은요. 이제 불규칙한 통나무 제적이겠죠. 그래서 불규칙한 통나무 제적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비중법. 비중법이란 어떤 물체의 무게와 4도씨가 되는 물의 비율 무게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비중법. 또 무게 비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측용기법이 있겠고, 자, 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재목 제적 측정법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재목. 그러면 대개 이제 그 제재 나무를 갖다 제재하겠다 그러면 그 제재목의 제적은 판자의 두께 A라고 하고, 그다음에 판자의 너비를 갖다가 B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길이를 할 때, 그러면 결국 A 곱하기 B 곱하기 길이가 나오겠죠. 이것이 이제 제재목의 그 제적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이제 층적 제적을 측정할 때는요, 밑면의 나비 곱하기 높이 곱하기 제목의 길이를 갖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데, 이건 수종에 따라 좀 달라지죠. 화력수는 침엽수다 작습니다. 그래서 2%, 8% 작고, 모양의 크기가 좀 다르다. 쌓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에는 통나무 각재 구하는 식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원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했지만 측정기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그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보시고, 이제 그 계산하는 문제 쪽으로 다 조금 더 연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